세상이 움츠리고 만물이 숨을 때를 찾는 겨울. 과연 베스들은 어디 있을까? 왔습니다. 왔습니다. 19조물 근처에 왔습니다. 왔습니다. 흑사슬이 겨울 베스의 효과적인 공략법. 그 암호 해독이 지금 시작된다. 헤비 로드와 16파운드 라인으로. 야, 스포폴 핸드 생각보다 힘이 굉장히 좋습니다. 흡사 보물보듯 여전히 푸른 기온이 감도는 전라남도 영광. 겨울철 조금은 따뜻한 남력당에서 탐사의 문을 연다. 야, 여기 진짜 눈도 안 오고 햇빛도 있고. 아, 밤새 그렇게 눈 내리고 내려오는 길에 그렇게 조심조심해서 내려왔는데, 야, 여기는 생각만큼 기대만큼 상당히 좋아 보이는 곳입니다. 야, 제가 어저께 촬영을 위해서 내려오면서 얼마나 힘들게 내려왔는지 모릅니다. 전국 지역이 지금 폭설로 인해서 아, 이게 정말 이렇게 촬영이 힘들어지는 건 아닌가 보면서 걱정을 하면서 내려왔는데,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오니까 아직까지 푸릇한 기운도 있고,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서 있는 곳은 영광의 불갑천 인근의 작은 수로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곳은 겨울치고는 그래도 상당히 괜찮은 수질과 탁도 이렇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어떻게 낚시를 풀어나갈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자, 여기서 한번 겨울 낚시를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로 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천상 다리 위에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겨울 배스의 행방을 좇아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찾아온 불갑천 인근 가지수로. 하지만 가파르게 기온이 떨어지고 수온이 부쩍 낮아진 계절. 역시나 지금은 만만한 시기가 아니다. 1월달이나 2월달로 가게 되면 오히려 고기 낚시가 훨씬 더 쉬워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개체들이 6월달 되면 산란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고, 가장 낚시가 어려울 때가 급 한파가 왔을 때, 즉 가을에서 겨울로 완연히 넘어갈 때, 큰 눈이나 큰 비가 내렸을 때, 그때 이후로는 낚시가 정말 어려워지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겨울철 한 마리를 위해서 열심히 낚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들이 몸을 웅크린 겨울. 바닥층 공략이 장점인 다운샷 리그로 첫 공략에 나선 디코더 박기현.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베스들의 반응을 살펴보는데. 채비를 던지고 얼마 후,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베스가 모습을 비춘다. 하지만 바이트를 받아도 문제. 야, 어떻게 끌어올리냐 이거. 스피닝에 가는 라인이라 터질 수도 있는데, 터지면 안 되는데. 야, 여기가 불갑천 바로 옆에서 농수로인데 첫 고기가 나왔습니다. 야, 사이즈가 준수합니다. 겨울베스 치고는 상당히 예쁜데, 오, 손대기가 지금 차가울 정도로 정말 지금 고기가 차갑습니다. 그만큼 활성도가 많이 떨어져 있다는 뜻이죠. 야, 그래도 겨울에 이런 것을 보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야, 이거보다 이제 더 많이 그리고 더 큰 거 한번 노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가운 겨울 첫 베스의 모습을 확인한다. 어우, 추워. 아, 지금 바람이 뒷바람이 부는데 봄 가을에 부는 바람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와, 너무 춥습니다. 햇빛이 이렇게 가끔씩 나면 그나마 좀 따뜻한데. 바람을 등짐과 동시에 공작이 용이한 장소로 살짝 자리를 옮겼다. 계절이 겨울인 만큼 낚시에서 반드시 두드려 봐야 할 만한 곳이 정해져 있어서다. 아, 겨울철은 이 교각 주변이 지금 포인트이기 때문에 교각에서 지금 살짝 떨어져서 이렇게 끌어오고 있는데 왔습니다. 와, 겨울철 베스. 오, 야, 괜찮. 야, 그래도 괜찮은 사이즈다. 아유, 이거 가는 라인인데. 이야, 드디어. 야, 겨울철 베스가 나왔습니다. 야, 정말 차갑습니다. 역시 이 변온동물이기 때문에 차가워지는 수온에 맞춰가지고 몸도 정말 차가워진 것 같습니다. 활성도도 좀 낮은 것 같지만, 아, 이 다운샷 리그에 꿀꺽 먹고 나온 베스입니다. 아, 지금 교각 주변으로 이 베스가 몇 마리 더 붙어 있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덕분에 조금씩 패턴이 보인다. 겨울철이 됐든 뭐 다른 시즌이 됐든 이런 폭이 좁은 농수로에서 베스가 은신하거나 생활할 수 있는 곳은 무조건 이렇게 구조물이 있거나 연안 쪽으로 펼쳐져 있는 그러한 수초지대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으로 만들어진 수로이기 때문에, 인공으로 다듬어진 수로이기 때문에 고기들이 그렇게 평탄화되어 있는 지역에서 많이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 구조물이라든지 이렇게 만곡진 지역 또는 수초 주변에 고기들이 주로 은신하고 있는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겨울에도 그런 곳을 공략을 하시면 이런 인공수로 같은 데서 아마 고기 얼굴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일까 다시금 기대감으로 공략을 이어보는데 왔습니다. 역시나 개체가 더 있던 건지 같은 포인트, 같은 채비에 또 한 마리의 베스가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낸다. 크기가 작지만 겨울 베스다 보니까 고기가 정말 차갑습니다. 아, 힘도 없고 근데 아주 통통한 저건 베스가 나왔습니다. 아, 이 바로 앞에서 나왔는데 바로 앞에 이렇게 돌무더기가 좀 많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은신하고 있던 그런 베스인 것 같습니다. 크기는 작지만 다운샷을 누르고 올라와 뵀습니다. 베스와 같은 그런 물고기들은 변온동물입니다. 즉, 사람은 항상 똑같은 체온을 가지고 있지만 베스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체온을 높이가 낮추기 때문에 이 수온이 상당히 낮게 떨어지면 거기에 맞춰서 자기 체온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힘이 좀 많이 떨어지고 뻣뻣하게 올라오는 그런 경우가 많죠. 겨울철 베스의 특징인데 이게 이제 수온이 좀 높아지면 힘이 다시 붙고 상당히 파이팅을 많이 하는 그런 게 특징입니다. 오늘은 고기들이 올라오는 상태를 보니까 대부분 좀 힘이 많이 없네요. 그러니까 수온이 많이 떨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의 체온도 많이 떨어져서 신진대사가 활발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아, 빠졌다. 아, 톡 하고 쳤다. 이게 바로 겨울철 낚시의 묘미죠. 예. 입질은 와도 미스가 많고 제대로 된 입질이 별로 없다는 거. 미스바이트가 기본인 겨울 낚시. 하지만 입질을 본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맞습니다. 아, 또 빠졌어. 아, 아깝다. 아, 요번 거는 물고 좀 째기까지 했는데
크기는 별로 안 큰 것 같은데 맞았습니다. 그래도 이 겨울에 이렇게 입질이 들어오는 게 어디야. 아, 톡톡 잔손 맛이라도 보고 있으니 상당히 재밌습니다. 좀 덜 추웠으면 좋겠는데. 몸집이 크든 작든 성격이 온순하든 포악하든 모든 생명체들이 공평하게 몸을 움츠리고 고통을 맛보는 겨울. 그러나 이 시기의 낚시는 공략법에 따라 고통과 즐거움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왔습니다. 어우, 감았어. 오,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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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별로 안 큰데? 야, 이 물속에 농사하다 보니까 비닐봉지 같은 게 많은데 그때 감았다가 딱 빠져나갔는데, 야, 그것도 사이즈도 별로 크진 않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이런 게 나오니까 상당히 좀 재밌습니다. 아, 겨울철 베스가 정말 잡기 힘든데 이런 인공 구조물이 많은 농수로에서 아, 크진 않지만 이런 거라도 이렇게 따박따박 나오니까 재미는 있네요. 자, 또 하나의 베스로 가능성을 확인한 시간. 이번엔 새로운 포인트에서 또 다른 패턴을 찾으려 한다. 아, 그래요. 야, 여기 양수장이 하나 있네. 인공 구조물이 다 돼 있어서 한두 마리 붙어 있을 것 같은데. 야, 포인트 괜찮아 보이는데. 지금 화면은 잘 안 보이는데 육안으로 이 끝에서 지금 뻗어 나오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 마리 붙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보면 볼수록 믿음이 커지는 장소다. 베스들이 은신하기에 알맞은 구조물들이 물속 바닥까지 고루 형성한 포인트. 역시나 이러한 곳을 찾아서일까 또 한 번 반응을 노린다. 맞습니다. 와, 구조물 근처에 오늘 사이즈가 아까보다는 조금 큰데. 야, 그래도 이거는 사이즈가 조금 큽니다. 야, 그래도 생각보다 힘을 꽤 썼던 건데, 구조물이 있는 양수장, 콘크리트로 된 구조물 사이에 이런 것들이 붙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 조금 사이즈가 커졌는데, 그래도 겨울 베스니까 정말 재밌습니다. 야. 또 한 마리의 베스가 겨울이라는 계절과 추위를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데. 바람 불고 역시 겨울. 추워. 아, 여기 유당호가 간척지 같은 곳인데 아직 그 민물기가 많이 빠지지 않아서 숭어가 많이 살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 요 위쪽도 유당호고 요 아래쪽도 유당호인데 이곳을 연결시켜주는 유일한 수문이 있는 곳입니다. 물이 넘나드는 곳인데 한번 이곳에서 숭어 말고 베스를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일단 탐색을 빨리 하기 위해서 일단은 필드 체크상 셜록 크랭크 베이트를 먼저 쓰고 있습니다. 내복을 입어서 다행입니다. 특유의 물색과 특별한 여건을 갖춘 전남 무안 유당호. 맞습니다. 오케이. 맞습니다. 오케이. 아, 빠졌어. 아, 빠졌습니다. 이게 바로 간척지 호수에 들어오는 입질입니다. 이게 어떠한 뜻이냐면 수심은 얕고 탁하기 때문에 고기가 사람도 안 보이지만 고기도 앞이 안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단발성 입질이 들어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간척지 같은 경우.
유당호도 지금 그런 입질이 들어오는데, 지금 제가 쓰는 게 미국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번지 점퍼 리그라고, 노싱커의 끝에 싱커가 달려 있는 상당히 그 장애물 회피에 좋은 그런 리그인데,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입질은 들어오네요. 이 단발성 입질을 어떻게 공략하느냐가 오늘 낚시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번지점퍼 리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웜에 싱커가 앞쪽에 있어서 이렇게 앞으로 떨어지는 것에 반해서 번지점프를 하듯이 수직 낙하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맥고 리그하고 조금 비슷한데, 이 번지점퍼 리그의 가장 좋은 점은 거의 장애물 걸림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잔돌이 많은 곳이나 특히 봄철에 수초 사이에 숨어있는 산란장 공략할 때는 정말 좋은 그런 일입니다. 추워. 간척지형 호수의 특징일까? 안 그래도 심한 바람에 추위까지 더해지자 낚시와 포인트 공략은 더더욱 힘들어지는데. 바람이 불었다가 물었다가 하는데 완전 칼바람입니다. 발빠르게 이동과 캐스팅을 반복하며 반응을 살피는 디코더 박기현. 왔습니다. 아, 일단은 상당히 작은 개체수의 베스가 나왔습니다. 이 베스 같은 경우에는 입질을 전형적으로 이렇게 얕은 곳에 있는 그런 베스들의 입질을 보여줬습니다. 그 입질이 어떤 거냐면 단발적으로 탁 하고 치는 그런 입질이죠. 이런 입질이 얕고 탁한 곳에서 베스도 앞이 잘 안 보이고 그런 눈앞에 지나가는 것들을 이렇게 공격할 때 그런 입질이 들어오는데, 이 녀석도 그런 입질이 들어왔습니다. 이것보다 좀 더 큰 베스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지 않은 상황에 다행스럽게도 확인된 유당호 베스. 한편 또다시 발품을 팔아가며 베스들이 자리하고 있을 만한 곳으로 장소를 옮긴다. 물론 이 계절은 마땅한 포인트를 찾아내는 것조차 쉽지 않지만 말이다. 일단 자기 눈앞에 들어오는 그러한 채비가 들어오게 되면 날씨가 상당히 추워졌지만 그래도 입질은 정확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고기들 찾는 게 지금 관건인 것 같아요. 베스들이 있는 곳을 찾아내고 눈앞에 채비만 안착시킬 수 있다면 또 한 번 바이트를 얻어내고 겨울 베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거라는 디코어더 박기현. 그러한 믿음으로 얼마나 공략을 거듭하며 기다렸을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텍사스리그! 네. 헤비 로드와 16파운드 라인으로. 이야, 풋볼 핸드에 생각보다 힘이 굉장히 좋습니다.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딱 간척지 호수에 있는 그 탁한 물을 닮았습니다. 하얀색 베스인데, 이것보다 좀 더 큰 겨울 베스를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생하는데 좀 더 큰 게 더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유당호에 좋은 점이었습니다. 겨울을 망각한 아니면 이미 적응한 텍사스 리그를 꿀꺽 삼는 또 한 마리의 베스. 비록 바람이 점차 거세지고 시간이 갈수록 냉위를 더하는 추위와 더불어 날씨도 잔뜩 인상을 쓰고 있었지만 베스가 은신할 만한 장소에서 베스가 반응할 만한 채비 선택을 통해 겨울 베스 공략이라는 명제와 암호해도 그 단단히 잠겨 있을 거라 생각했던 빗장을 풀었다.
유당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번지 리그와 헤비 텍사스 리그를 주로 사용했는데요. 번지 리그 같은 경우에는 길다란 웜, 즉 눈에 좀 잘 보이는 그런 긴 웜이 유리하고 끝에 그 싱커가 약 한 16분의 1온스 정도의 싱커를 삽입해주면 거의 걸리지도 않을 뿐더러 상당히 좋은 액션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로 돌바닥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유당호 그 상류를 공략해서 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대 주변 고기가 연안으로 좀 붙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갈대 주변으로 헤비 텍사스 리그를 사용해서 어렵지만 그래도 입질을 받아내서 고기 얼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광의 수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예민한 그런 다운샷 리그를 사용해서 연안과 그리고 다리 주변에 조각 주변에 폐자재들이 섞여 있는 그러한 바닥을 공략해서 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겨울철이 낚시하기가 상당히 힘든 건 사실입니다만 집에서 이렇게 춥다고 그냥 계시지 마시고 가끔씩 물가에 나오셔가지고 어렵지만 한번 받아내는 그 입질 그 재미를 한번 보시기 위해서 나오셔서 낚시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